가왕 조용필 씨가 11년 만에 새 앨범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다음 곡이 이제 어떤 곡들이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앨범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가왕 조용필 씨 20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데뷔 56주년이에요. 어떤 네, 곡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지금 2013년에 헬로라는 네. 앨범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11년 만인 올해 정규 앨범 20이라는 제목으로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 타이틀곡은 그래도 돼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를 네. 포함해서 7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그래도 돼 같은 경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가사를 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용필님은 옛날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 마음을 북돋아주고 희망을 준 음악들이 있지 않았냐. 본인도 그런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조금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상영을 하고 이후에 조용필님께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어서 신곡 발표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열심히 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새로운 시도들 들이 눈에 예. 띄고 있는데요. 애절한 발라드 곡뿐만이 아니라 어떤 청량하고 신나는 곡, 강력한 그 일렉트로닉 사운드들이 들어간 곡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70이 넘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가왕의 모습에 모두들 정말 감동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조용필 씨가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앨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 신곡을 한두 곡 정도 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앨범 자체를 만드는 것은 이번도 11년 만에 있었던 앨범 이잖아요. 네. 앨범을 내는 것은 힘들 것 같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앨범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새로운 앨범이 나와서 다음 달부터는 신곡 발매를 한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